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드디어 백신 모더나 맞으러 가요. 아, 화이자 맞고 싶은데 모더나밖에 안 주네요, 저한테는. 아무튼 저는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맞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너 가기 전에 주사 맞기 전 준비물을 좀 챙겨라고 해가지고 준비물을 4개가 있어요. 준비물 4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서라는 것을 이렇게 한 장 떼서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 딱 도장 찍어주겠죠? 도장 찍어주려나? 이렇게 뭘 스티커를 붙여주나? 아무튼 이렇게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가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거는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예진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요신효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또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저희 이름, 주소, 뭐 전화번호, 그 다음에 저 건강기록 이렇게 조금 체크하고, 그리고 콧물 난다고 하고, 그리고 저 사인 이렇게 하면 이거 가져갑니다. 그리고 뭘 가져가냐면, 회사 사원증, 그리고 저 운전 면허증 가지고 갑니다. 근데 운전면허증도 되고 뭐 건강보험증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돼요. 물론 저기 외국인 등록증도 돼요. 이런 거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면 딱 하고 맞춰준다고 하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일본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주사를 맞았는지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접종 이제 인원이 3,600만 명 정도 주사를 맞았다고 해요. 그 3,600만 명 안에서 한 2,100만 명은 이제 두 번 모더나나 뭐 화이자나 이렇게 두 번 맞아야 되니까, 그 두 번 맞은 분이 한 2,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 그림 나오죠? 그리고 매일 뭐 여기도 나오지만 거의 뭐 최근 들어서 제일 적을 때 한 80만 회 정도 주사를 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일 많을 땐 140만 회 정도 주사를 놓고 있다고 해요. 뭐 그 안에서는 80만 명 안에서는 여기 숫자 대로 한 46만 명 정도가 이제 첫 번째 처음으로 주사를 맞는 사람이고, 또 반 또 한 40만 명은 또 두 번째로 주사를 맞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현재 일본은 80만 명 이상은 꾸준히 놓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600만 명 정도는 주사를 맞았다. 그 중에서 두 번 주사 맞은 사람이 2,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 1억 2천? 1억 2, 3천 정도 되니까 뭐 아직이죠. 아직 뭐 한 6분의 1? 그러니까 뭐 10% 넘으시니까 한 20%? 20%도 되나? 아무튼 그 정도 지금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これね、抜いてもらった方がありがたい。力抜いといてくださいね。ご飯をご覧ください。ご飯をご覧ください。はい、そしたら打っていきますね。失礼します。はい、チクッとします。指先しびれ、あれないですかね。大丈夫、あ大丈夫です。はい、はい、お疲れ。拡大している東京都では今日4度目となる緊急事態宣言が発令されました。お疲れ様です。シール貼ってますのでね、はい、ここ会場出るときに撮っていただいて結構です、はい、자이렇게주사를맞고집에왔습니다원래스타벅스에서이렇게딱찍은영상이있었는데조금날려먹어가지고다시찍는데아무튼바깥모습도좀보여드렸죠주사맞는모습도보여드렸는데주사맞을때는조금아픕니다하나도안아픈건아니고좀아파요그렇기때문에너무하나도안아프던데이러지마시고아픕니다주사는주사였어요그렇기때문에아직뭐부작용이런건없는데조금얼얼할정도입니다일본이1차바이러스접종이기때문에또이제약한달후8월한20일쯤에또2차두번째로맞으면이제저는이번코로나백신은끝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요즘또델타바이러스가되게많이나오잖아요그렇기때문에뭐또머리좋고똑똑하신분들이지금연구를열심히해서가지고또델타바이러스델타플러스바이러스에이제대응할수있는약을백신을만들고계신다니까또나오면또맞아야될지도모르겠죠아이놈의코로나는언제끝날런지모르겠지만아무튼여러분언제끝나겠습니까아좀제발좀끝나라아무튼여러분도주사맞으신분그리고아직안맞으신분들은안심하지마시고마스크잘끼시고손하고발발까지잘씻는하루하루가되세요그리고오늘도좋은하루되시고파티같은하루되세요그러면안녕근데브이로그너무어려워 안녕